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등 의혹을 두고 특별검사 특검 추진 검토를 공식화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시 김 여사 특검법을 고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22대 국회의원들과 상의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답했다. 22대 국회는 오는 30일 출범한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임의자 의원이 김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독자 외교로 둔갑시킨 김 여사의 3대 의혹 제소안했다. 타지마할 논란, 샤넬 재킷 수수 논란 등 특활비 유용 의혹, 청와대 수영 강습 등 경찰이 수사 중인 김정숙 3대 의혹이 첫 단추라며 논란의 본질은 김 여사의 초청 주체가 아니다. 김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 행정부 권력이 이용당했는지에 대해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의혹이 특검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옷 사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전직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는 커녕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기존 수사기관서 제대로 진척 안 될 때 도입하는 게 특검이다. 따라서 특검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삼김 여사 김건희, 김정숙, 김혜경 특검이 거론되기도 했다. 당 수석 대변인에 임명된 김민전 당선인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는 대신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옥과 장신구 3호기 의혹의 특검을 영역 제한하자며 삼김 여사 특검법을 제안한 바 있다.